안녕하십니까. 투망과 장어낚시를 즐기는 정글맨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곳은 거제도 지세포 수변공원 끝자락입니다. 장어낚시는 서식지를 찾는 생자리 파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지세포 수변공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올 때마다 한번 꼭 장어낚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기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여기 정보에 의하면 장어가 없어서 낚시를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보를 역으로 오히려 장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자리 파기 먹혀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자리 파기는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하는 낚싯대는 8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책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턱이 한 1m 20 정도 턱이 있고 아주 한적한 그런 곳입니다. 장비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상공대에 420 그리고 받침털은 정글맨 만능 받침털, 4발 각도 조절, 로봇캅 받침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합사는 2호, 힘사는 10m, 합사 3호, 바늘은 위에, 2단체비에 위에는 18호, 밑에는 20호, 봉돌은 30호, 미끼는 오징어 미끼입니다. 대상어종이 장어다 보니까 잡어, 게 이런 거 조금 떴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오징어 미끼를 선호합니다. 예, 장비 소개는 끝났고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하는 범위는 양 사이드 70m, 70m 약 150m 반경에 거리는 80에서 100m 정도 그 이상 날아가면 이 앞에 통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타는 맞지 않고 건투로 단타로 짧게 양 사이드로 조금 넓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척 끝났습니다. 밑에 석축이 있는데 석축 끝발이치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느슨하게 쳐지게 합니다. 고리봉돌에 2단체비이기 때문에 너무 텐션을 주면 수심 깊은 곳에서는 실이 각이 조금 세게 당겨지기 때문에 약간 낮추는 그런 형태로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0분 시작했습니다. 원투 낚시, 장어 낚시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많이 잡는 그런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 잡아 올리는 그 설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한 150m 정도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차가 옆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또 차에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런 그 동절기에 재미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추운데 기다리는 그런 자동빵, 웬만한 입질에 챔질하지 않고 확실한 입질에만 챔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투 낚시, 장어 낚시 하면 뭐 쌍포다 이래가지고 두 개 던지는 분도 있고 네 개 던지는 분도 있고, 모래사장에는 폴대를 박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던진다 하시는 분들은 4대에서 6대 정도는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6대 정도는 던지는데 오늘 8대 깔았는 것은 여기 뭐 낚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생자리 파기. 낚싯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8대를 한꺼번에 깔았고, 이 받침틀이 바다 민물 겸용입니다. 여러 대 원투대를 던지어서 운영하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조금 던진다고 하시는 분은 12대, 24대 이렇게 던지는 분도 꽤 있습니다. 민물에서 그렇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찌낚시 그리고 또 낚시하시는 포인트, 물론 장어 낚시는 찌낚시 하는데 가봐야 뭐 장어 포인트가 될 수도 없고, 생자리 파기 그리고 또 서식지 찾아서 어느 정도 뽑고 나면 그 장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낚시하고 겹쳐서 던질 필요가 없이 아무도 하지 않는 생자리 파기가 또 아니면 뭐 그 재미로 하는 설레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장어 낚시 생자리 파기, 그 기대는 설레임으로 시작해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약간은 그 설레임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포인트가 딱 맞아 떨어지면 던지자마자 계속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에 잡혔다가 뒷끝발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첫끝발도 아니고 뒷끝발도 아니고 이제는 뒷끝발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설레임이 약간 꺾이는 30분 시간 경과 아무런 입질 반응 없습니다. 공원에 요 다니시는 분들, 요 거제도 주민들이 여기 고기 없습니다 라고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입질이 있습니다. 약 한 시간 경과에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절반이 꺾일 무렵에 입질이 있습니다. 입질하다가 많이 넘어가. 영화 타짜의 멘트,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확실하지 않으면 챔질을 하지 마라. 첫 마음은 설레임이 있을 때는 확실한 입질이 아니면 챔질을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 시간 정도 경과되니까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뒷끝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입질에도 혹시나 왔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확실한 입질이 아니면 챔질을 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시간 경과합니다. 미끼에다가 커피를 좀 타볼걸.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유혹을 좀 해볼까. 한 시간 정도 입질이 없으면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꽝일까? 그리고 또 이 정도 왔으면 꽝보다는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장어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경과된 시간대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밑에 이제 양념을 조금 쳤습니다. 맛소금. 맛소금 쳤어. 자본을 실었어. 또 미는 거 잡잖아. 그 다른 거 다 잘 먹는 거는 몸이 바빠집니다. 게으른 낚시. 줄벤잡이라고 해요. 야, 줄벤잡이라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거제도에서 낚시를 좀 했다는 주민이 거제도에 장어는 있기는 있지만 조금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거제도에 또 그리고 원토 낚시하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고 찌낚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루어 한 시간 반 정도 경과했습니다. 자, 기대감이 완전히 절반으로 꺾이고 자, 이 시간이 넘어가면 절망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징어 미끼에 맛소금을 또 탔고 잔입질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잔입질도 없는데 올리면 미끼가 없어요. 다음에는 따뜻한 밀크 커피를 조금 배합을 해서 던져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 이번 처리 때. 좀 있어. 이번 처리 때 입질. 확실하면. 어이, 이번 처리 때 입질. 확실하면. 장어 입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훅 들어가는데, 그냥 깔짝깔짝깔짝. 개 입질도 아닌데, 이거. 지금은 2시간째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이 들 무렵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요 통발을 놓는 이유는 분명히 무슨 고기가 있을 텐데, 청개비를 사용을 하면 다른 어종도 뭐 입질도 하고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장어 낚시에서 다른 고기는 잡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징어 미끼만 사용을 합니다. 겨울 장어 낚시 생자리 파기 거제도 지세포 수변공원 끝자락 지금 2시간 반 가량 경과됐습니다. 지금 2시간째부터는 잔입질이 좀 있었었고 장어는 아니었습니다. 자, 겨울 장어 만나기 힘듭니다. 오늘 여기서 생자리 파기 장어 있다 없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